그러면 재즈곡을 하나 할게요. 아, 기분 완전 재즈게 해야죠. Be my love. 나의 사랑이 돼주어. 아유, 오늘. 자, 쩌리들과 쩌리짱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야. 내 별명이 뭐 쩌리짱인 거 뭐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 그죠? 쩌리 가장 쩌는 이들. 정말 니네 놀랬지? 깜짝 놀랐어. 그럼 자 들어와. 예. 이야. 데니 데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쩌리들과 쩌리짱.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데니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데니가 또 이렇게 나와주네. 아유, 아유. 아, 데니! 내가 진짜 마법갈비 웃음꽃이 하면서 손님으로 놀러 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데니 갑자기 팬이라고 나 그러는데, 내가 팬이지. 아유. 근데 데니가 진짜로 나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 괜찮더라, 이거. 나도 사실 내가 팬이어서 어떻게 둘이 한번 날 잡아갖고 한번 술을 먹었지. 얘가 그 다음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술을 먹고. 맞아요 맞아요. 왜 잠들고 얘?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완전 친해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또 이 인연 중에 장우도 또 이제 맞아요. 같이 워낙 또 친하고 또 G.O.D 태우하고도 얘가 맞아요. 태우하고 엄청 친하지? 저 같이 여인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 미리 하이볼 좋아한다 그래갖고 형이 또 하이볼 기가 막히게 우리 가게 하이볼 마시는 집이야. 예스. 자 오늘 하이볼. 아 예. 자 이렇게.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손대고 막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아 그러면 아 제가 술을 아빠한테 배웠어요. 또 야 그 나 혼자 산다 해서 너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나온 거 기 지금 난리가 났잖니. 아유 감사하게도. 어머니 아버님이 결혼식하고 바로 시카고로 가셨다면서? 네네네 맞습니다. 하필 결혼식하고 시카고를 가셨어? 아 이해됐어요. 결혼식 시카고. 결혼식하고 시카고. 아 미안해. 아 하이볼. 이게 하이볼이지. 조금 진하다. 괜찮아? 맛있지? 와우. 와우. 예스 짠짠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기서 결혼식을 하시고 네네네. 그냥 바로 그 갇혔다면서 러브 스토리 얘기할까요? 러브 스토리? 오케이 오케이. 부모님이 둘다 이제 둘다 용띠예요. 똑같은 나이인데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냥 친구였대요. 그래가 이제 대학원 들어갈 때쯤 이제 아빠가 열심히 엄마를 꼬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시카고로 이제 박사 받으러 둘러 간 거예요. 아 멋있다 씨. 갔는데 이제 서프라이즈 제가 나타난 거예요. 아 그렇지 서프라이즈. 그리고 나온 산 촬영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IMF 때문에 못 오게 됐어요. 그래, 아이고 나도 그걸 봤지. 네, IMF 그래서 못 오시고. 맞아요. 그래서 계속 미국에 계셔야지. 그렇지. 지금도. 너도 또 여기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미국 못 들어가고.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감동이더라고. 그 손편지 보면서. 아니 아버님 어머니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 그때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기사 도배되고 되니 너무 멋있고. 근데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이 워낙 선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 기사가 당연히 나는 게 정답이지. 아, 아니 근데 사실 준호 형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둘이서 만났을 그치, 때 그치. 사실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해지고 싶어 할 테고 그거 이제 아, 그냥 그래.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사실 빚만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보자고 하면 무조건 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 연락해서 이제 시간을 우리가 잡고 그렇지. 봤는데 형님이 또 제가 이제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막 아예 이거 코스를 해줬잖아요. 막걸리 오마카세를 해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막걸리 정말 좋아해갖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싹 막걸리 저 유통기한 지난 걸로 내가 싹 어씨 그래서 그 다음날 배가 오마이갓 안 그랬으면 다 버렸어야 되거든 팔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아 그거 있어요? 준비하고 내가 준 거지. 아 감동받았는데. 아 감동이야. 유산균이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살균 처리한 거 없어. 그냥 싹 뭐 유산균은 들어. 그래갖고 친해져가지고 맞아요, 아무튼 맞아요. 막 그 뒤부터는 뭐 지금 완전 형동생 됐지. 맞아요 맞아요. 뭐 엄청 애가 밝잖아. 아, 전화할 때 봐도 형 뭐 하세요? 이러고 원래 그게 습관이야? 제가 아무래도 사실 일상 자체는 되게 재미없는 일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똑같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거 사실 올 때까지 그냥 쭉 연습을 하고. 와. 바이올린을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매일 해야 돼요. 네. 하루 몇 시간 정도? 저는 그냥 일정 없는 날은 적어도 한 5-6시간을 해요. 네.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볼 때 좀 그 에너지가 그 표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만나면 어쨌든 우리가 다 똑같은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굳이 제가 네거티브한 에너지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멋있다. 뭔지 알죠?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얘가 완전 아, 퍼킹 싫어하거든. 이제 거의 한국 사람 다 됐지 뭐. 아 그렇죠. 이제 4년 반 됐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온지 그래서 꽤 됐어요. 야 제가. 근데 네. 지금도 보니까 뭐 얘 스케줄 보면 거의 일주일에 하루 쉴까 말까 막 하고 거의 아... 그지? 그 클래식 공연들은 사실 장마 때 무슨 공연? 클래식 공연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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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들은 아, 장마 때 되게 많아요. 이제 비 올 땐 사람들이 다 이제 실 내로 그렇죠. 1년으로 따지면 지금 제일 바쁠 타이밍인 거야? 12월이 제일 피크. 아 12월이 피크구나. 12월은 미쳤고요 항상. 아 12월은 왜? 연말이니까 뭐 연이 많으니까 공연들이 되게 많아요. 공연들 많으니까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얘는 뭐 재즈 팝 이런 걸 다 하잖아. 아, 클래식계의 반칙왕이라고 또 그거 아, 지가 캡처해 놨더라고. 제 인스타에 핀돼 있죠. 핀돼 있죠. 아, 네네. 고정돼 있지. 그게 바이럴 됐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아서. 근데 그게 딱 있어야 데니를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데니를 몰라. 너무 많죠. 너무 하면서 많죠. 그걸 딱 보여주면 거기를 눌러. 클래식계의 반칙왕. 아, 야, 내가 지금 계속 너 보다 보니까 여기가 이 바이올린 때문에 약간 아, 네네네, 이게 그 바이올린의 그지 굳은살이에요. 이게 우리 그 이번에 그 양궁하는 여자 선수들도 여기가 여기 아마 굳은살이 있을 거예요. 굳은살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 내가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굳은살이에요, 진짜 굳은살. 어머, 그러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 아파? 어, 아니, 그건 안 아파요. 손은 여기는? 아, 이거는 어제 깎았어요. 이거는 매일 깎아야 돼요. 매일 깎아야 되지? 그러니까 아, 여기도 굳은살 다 있고. 그 굳은살 있는데 굳은살을 깎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굳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하는 게 이제 손톱 차이가 음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센시티비티가 그 되게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손가락도 길다 너 진짜. 형님, 사실 제가 오늘 악기를 가져왔거든요. 아, 얘 진짜. 왜냐면 형님이 제가 연주한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없지, 한 번. 그래서 너무 취하기 전에 난 지금 너 어디에 혹시 한곡해도 될까 해서요. 야, 씨. 아, 이거 사실 사람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바이올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 너무 감동이다. 그래서 이게 이건 영광이다 진짜. 좀 저도 이제 어떤 곡을 할까 생각하다가 데니 보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어, 데니 보이. 이 노래가 그런 감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이 내 곁에 없는. 그래서 그런 걸 좀 떠올리면서 야, 벌써부터 울컥하다. 야. 아이. 감정에 빠져서 막 이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오사카에 있는 우리 로아하고 로아마 이제 방학 때 잠깐 가 있으니까 지금 내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게 하고 막 이 눈물샘을 또 자극을 하고 아 진짜 야 영광 이런 직관의 영광. 너 더 술 먹으면 못하니까 한 곡만 더 해줘. 어, 네네. 그러면 재즈곡을 하나 할게요. 아, 기분 완전 재즈게 해줘. Be my love. 나의 사랑이 돼주어.
우리 명가애들 이게 무슨 호강이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 진짜 최소한 5, 6시간을 맨날 연습을 하고. 네. 그럼요, 그럼요. 제일 오래 연습을 한 거 하루에 몇 시간이요? 원래는 그냥 일정이 없을 때 그냥 일단 악기 시작하고 악기를 꺼내놔요. 그럼 그냥 계속 하게 되니까. 저는 사실 4년 전만 봐도 아니면 10년 전만 봐도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풍부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짜 레벨업 그 성장? 할 수 있는 딱 시기인 것 같아서 더욱더 빡세게 좀 살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짜. 네. 공연은 언제예요? 공연 진짜 내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 하는 거는 무슨 전주 소리축제인가 어디 가던데? 아 맞아요. 그거는 8월 17일 8월 야외 공연이고요. 야외 공연. 거기에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조금 형편이 좀 덜 되는 가족들이 아이들을 공짜로 통원 받아서 이제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 그 배울 수 있는 한국에 그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술 감독으로 가요. 사실 처음으로. 아, 이게 멋있네. 네. 너 좋은 일도 많이 하는구나. 아, 저는 아이들이랑 재능 기부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지. 재능 기부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이랑 관련돼 있는 건 다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할 때 예술 전당에서 연주를 하면 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다 일어나도 박수를 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할 때 아니면 혹은 조금 지금 삶이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할 때 친구들 앞에서 할 때는 솔직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느낌을 연주하면서도 그 느낌이 와닿아? 아, 그러면 형님도 노래할 때 똑같잖아요. 그냥 살짝 그게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 배우들도 연극을 한 번 하면 그게 맞아. 빠져드는 게 뮤지컬 하면 빠져드는 게 그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짜릿하잖아요. 아니 제일 큰 데서 혹시 뭐 카네기 홀이나 이런 데서? 아 카네기 홀 옛날에 했었고요. 제가 제일 큰 관객에서 잠깐이나마 연주했던 게 GOD 공연이었어요. GOD 공연에 게스트 했었거든요. 게스트, 제가 언제 몇만 명 앞에서 해봐요. 카시 공연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4명 앞에서 해본 거는 처음이지? 그거 거의 없죠. 그냥 진지하게 연주한 건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우리한테도 거의 진짜 감동의 거의 순간인 거야. 그 아무래도 악기가 이제 막 신경 써야 되니까 이게 막 너의 심장 같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많이 비싸지? 네네, 한 4억 넘어요. 이게? 네네네. 저걸 어떻게 갖고 다녀 그러면? 아니, 저거 그럼 보험도 들었겠네? 그럼요, 보험도 있죠. 저는 10년 후원을 받았어요. 지금 한 1년 반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고서 그러면 그게 어디 뭐 경매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대리가 한...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이 문화가 되게 들어와 있는데요. 미술 작품처럼 사는 것처럼 악기를 사서 투자 기능으로 사요. 재택처럼. 그러면 일단 악기를 사도 누군간 연주를 하지만 이게 악기가 살아있으니까 이제 그런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10년 뒤에 반납을 해서 데니가 10년 동안 썼다 이러면 뭐 이거는 뭐 프리미엄이지. 그럼 진짜 투자할 만하다. 야 애기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네네. 그게 가격을 몰라서 그런데 제일 싼 거는 얼마 정도예요? 아 뭐 싼 거 쿠팡에서 살 수 있어요. 네. 쿠팡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 아마 3만원, 4만원 듣자마자 그건 너무 티가 날 거예요. 아, 너무 딱, 장난감처럼. 아 진짜 진짜? 깽깽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아 깽깽? 네네 이러시구나. 안 이쁠 거예요 소리가. 아 진짜? 네. 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연주자들이 한 100명 그 악기값만도 한 몇십억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클래식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클래식에 대해서 이제 자식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은 정말 허리 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정말 돈 투자가. 근데 특히 한국에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렇게 좋은 악기는 사실 필요 없어요. 물론 입시할 때 똑같은 한국에선 똑같은 곡들을 하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양한 악기를 경험해보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옆에 되게 유명한 악기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가서 매번 테스트했어요. 왜냐면 나도 이런 다양한 소리를 낼 줄 알지만 내 악기가 싼 악기여도 이 소리를 향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릴 때부터 너무 좋은 악기야.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미테이션인 거예요. 이게 향기가 될 수 이유가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약간 영재였어?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 이건 뭐 그냥 저의 생각인데요. 재능은 뭐냐면 재능은 그거에 대한 사랑이고 재능을 일으키는 건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막 큰 자부심 아니면 혹은 제가 큰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자신감이 있는 건 제가 딱 고3 때부터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음대를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온 애들 막 형님 말해도 다 콩쿨 다 휩쓸르고 막 다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이거 계속 했고 못 따라가잖아요 처음에. 막 너무 했던 게 경험이 많고 아 그럼 여기서 내가
그거는 내가 이기자. 내가 누구보단 내가 여기서 제일 많이 연습을 하는 사람. 처음으로 연습실에 가고 맨 마지막에 나가고 좀 이거의 변태식으로 진짜 완전 노력 파괴. 네, 그래서 노력과. 거기 안에서 아, 좀 자신감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데니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나하고 똑같네. 나도 막 처음부터 막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끝까지 술로 버티고 해갖고 애들 다 정리하고 다 보내고. 아, 너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저 힘들어 할까? 아니, 아닙니다. 네. 두 시간만 더 얘기하자. 네네. 오 마이 갓. 아우, 해도 되죠? 그래. 아,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와줘서 고마워. 아, 영광입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저는 꿈이 예술학교를 무조건 만들 거예요. 예술학교? 학교를 세울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그래서 아이들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다 하는 이유가 배워야 되니까, 그런 거. 오, 되게 멋있어. 네. 진짜 멋있다네. 네. 형님 많이 도와줘야 돼요. 아, 그럼 네. 뭐 내가 도움될 네. 수 있는 거 언제든. 데니! 어, 예. 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아이, 좋다.